저는 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절을 안 한다고 집을 한번 쫓겨났어요. 그랬다가 뒤에 다시 제가 그러냐,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는데 나 혼자 천국 가면 뭐 할 거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옥 가면 나도 뭐 그냥 지옥 가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킨 대로 하고 그냥 살았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녔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지옥이 있는 걸 알고 나니까 저도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겠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저 발로 집을 나왔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니까 제사를 안 지내니까 집을 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와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 개척교회인데 고신교회였어요. 부산에 가면 이 고려신학교라고 고신이라고 경건하게 믿는 장로교 지파가 있어요. 여기 이 교회를 가게 된 거야. 그런데 다 그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전혀 이렇게 소리를 안 내. 손을 딱 뭐 조용하게 기도해요. 찬송할 때 절대로 박수를 치는 법도 없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거다. 그리고 이렇게 손 들고 이런 기도를. 그래서 저는 새벽에는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집을 쫓겨나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당에서 잤어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해요. 먹을 것도 없지, 이 갈 집도 없지, 집은 쫓겨났지. 뭐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 그러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집 쫓겨나고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 좀 해보소. 그러면서 아니, 맨날 며칠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데 맨날 며칠로 그렇게 밤을 쉬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만나 주시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대학 군대 갔다 온 대학생이었는데 이 머린 캐러더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쓴 책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이 보이스사에서 나와가지고 근영달 씨가 이 번역을 해가지고 그 책이, 그 낮에 그 책을 제가 두 권을 읽었어요. 그 책을 두 권이, 그 책 그냥 결론이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그날 저는 그 책을 읽고도 교회당에 가서 주여!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면 집 쫓겨나고 갈 데 없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저도 몇 번을 못 들었는데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저 이름을 부르면서, 원래 저 이름이 북한 사역이나 이 중국 사역이나 이슬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지금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줘 쓰고 있는데 원래 이름은 제가 현수라는 이름을, 저 이름 현수라는 저 이름을 모르면서 현수야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청청백녀. 그때가 11시가 좀 넘었으니까 아무도 교회에 없는데 현수야 감사하라 그러면서 청청.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강박했냐면 이런 거야. 예, 감사 못해요! 그러세요.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랬고 죄를 모르면 저는 예 감사 못해요 그런 거예요. 집 쫓겨나는 거, 먹을 거 없는 거, 갈 데 없는 거, 잘 데 없는 거 이게 무슨 감... 그런데요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못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저하고 긴장감이 이 감도는 거야.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그분은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저는 못한다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너보고 어디 가서 뭐 해라 근데 못해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그 부모님하고 얼마나 긴장감이 돌겠어, 그죠? 한 5분쯤 흘렀을까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저도 못해요 그랬으니까 깜깜한데 가만히 있는 거야 이제.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때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요 저 속에서요. 현수야 감사하라 그런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는데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 읽었던 머린 캐러드스 그 목사님의 책이 생각이 나면서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내 삶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라니까 감사합니다. 집 쫓겨난 것도 감사하고 갈 데 없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거 없는 것도 감사하고 배고픈 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하는 해가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눈물에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요 교회당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작은 불 하나가 나와가지고 점점 저 입구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오면서 커져서 와서 저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제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한 두세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가 깨어나니까 제가 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뺨을 때려봐서 이게 꿈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제가 그래서 뭘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은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얼마나 거룩한 교회, 경건한 교회, 조용한 교회 그런 교회인데 뭘 롤롤롤롤 이상한 소리가. 그런데 내 마음은 아 천국에 가면 이렇겠구나 하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은 그래서 제가요 완전 미친 사람처럼 그때가 한 새벽 한두 시나 됐을 거예요. 교회당을 막 뛰어다니면서 오라바라바라바라 디디와와야와라 막 하면서 춤을 추면서 새벽 4시 반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4시 반 되면 다섯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이 근사님들이 오잖아요. 그때 새벽 기도를 한 우리 개척교회에서 일곱, 여덟 분이 왔어요. 아니, 이분들이 오니까 제가 정신이 좀 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뒤에 조용하게 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 기도하는 교회인데 기도합시다. 그런데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어요? 예, 지금도 제가 목소리가 큰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컸어요.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온 거예요. 저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뒤에 앉아 복귀를 해보니까 이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눈을 뜨니까 아침 한 7시 한 2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 다 잘하고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또 성경 읽고 이제 가서 전도하다가 밤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당에 또 온 거예요. 11시부터 와서 이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방언이 내 입에 터져서 막 하는데 누가 뒤에서 담요를 확 둘러 씌우는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추워서 둘러 씌워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담요를 둘러서고 막 그래 땀도 나고 얼마나 좋은지요. 따뜻하고. 그래서 한 2시간 기도하고 또 이제 거기서 교회당에서 조금 자고 이제 새벽이 된 거예요. 또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또 이상한 또 이분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도가 안 되죠.
그리고 저녁 11시 돼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또 담요를 둘러씌웠어요. 그래서 또 따뜻하게 또 둘러쓰고 기도했어요. 셋째 날도 그 일이 반복이 되고 셋째 날 둘러씌우면서 그 둘러씌우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더러운 걸 받아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더러운 걸 받아서 제가 보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더러운 걸 받아서 그리고 이게 문제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때 제가 성경을 한참 읽을 때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은사가 나타나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의 은사 쭉 이야기를 하면서 방어를 제일 밑에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로 하는구나. 목사 아들, 이 장로 아들은 지혜의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에서 이런 좋은 은사 주고 아니 나는 집 쫓겨나서 이래 왔다고 제일 들은 방언의 은사를 줬구나. 그래서 들은 걸 받아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합니까? 아니 그런데 새벽에 그러고 앉아 정신을 차리고 새벽 기도를 앉아 갔는데요 목사님이 앉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자꾸 둘러둘러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 또 어떻게 하는지.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려고 그러면 방언이 터져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좀 틀어막아가지고 이분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고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정신을 안 차리고 정신줄을 놓고 기도하니까 롤롤롤롤롤롤 이런 소리가 나오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려고 그때부터 이제 오늘 하나님이 차별을 해서 더러운 걸 줬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표현으로 똘똘 말아가 쓰레기통에 버린 안 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거 좀 주려면 좋은 걸 주시지. 그러고 난 자 자꾸 나오려 그러니까 틀어막고 이제 정신을 자 하나님 이제 정신을 자리고 한자 또박또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10일 좀 그렇게 하니까 좀 이게 절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썼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냥 기도하고. 근데 청년이 좀 내 청년이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이제 시시도 가고 열심히 하니까 저를 그 청년의 전사님이 조장으로 이렇게 세워주더라고요. 그러고는 우리 조원이라고 몇 명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하도 열심히 있으니까 하도 말 안 듣는 사람들만 우리 조에 붙여준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수련회 가기 전에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 물었거든. 가자 그러니 간다 가자 그래. 목요일 가는데요. 수요일 날 이제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수요일 저녁 와서 우리 청년들에 물으니까 우리 조원이 한 명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이 남아 가기 생겼어요. 이게 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 앉아 수요예배 드리고 가고 나서 11시 돼서 교회당에 찾아간 거예요. 교회당에 가서 문을 딱 여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당 안에 충만한 거예요. 제가 교회당 문을 열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요 밑에 바닥이 시멘바닥이잖아요. 그때 도끼다시라 그래 시멘바닥인데 그 시멘바닥에 겨울인데 딱 엎드려버린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이 너무 바닥이 찬 거예요. 그래서 뻘뻘 기어가지고 장어자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죠.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잘 모르겠다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아듣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게 성령의 음성인 줄도 잘 모른 거예요.
성령님은 0.1초 만에 우리에게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0.1초 만에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지혜가 우둔해져서. 그리고 여러분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 이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설교가 2시간, 3시간, 4시간씩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 너무 답답하잖아, 그죠? 아멘. 설명을 해줄까요? 이 0.1초 만에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이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를 들어주냐? 제 이름을 부르면서 현수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1,000원짜리 실반지를 하나 줘도 네가 귀하게 끼고 다니지 않느냐?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면은 1,000원짜리 실반지 하나도 귀하게 끼고 다니죠. 그죠? 그런데 하물며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내가 좋은 걸 주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러 가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죠? 자, 하나님이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나쁜 것 준다는 거예요? 도둑놈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는 똑같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뭐이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 성령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을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도 주고 싶다 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선물은 같이 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잘못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그러세요. 사람들이 더럽다, 더러운 거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좋아한다고 네가 기뻐하고 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싫어한다고 슬퍼하면 너는 내 종이 아니다는 거야. 그 말에 제가 우리 장로님처럼 바로 아멘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교인들이 너를 좋아한다고 해도 네가 기뻐하고 교인들이 너를 싫어한다고 슬퍼하면 너는 내 종이 아니다 그러더라고. 와, 아멘 그러시는데 저는 두 번째 아멘 빨리 못했어요. 아니 집을 쫓겨나서 아니 그 교회 와서 교인들한테 도움을 교인들이 저를 돌봐주고 있는데 아니, 교인들이 저를 싫어하니까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니, 교인들이 더러운 걸 받았다 그러고 담요를 뚫러 씌우고 이러니까 제가 진짜 그때 잘 몰라서 그냥 뚫러 쓰고 있었지 알았으면 내가 내 성질에 당장 그 교회를 뛰쳐나갔을 거예요. 못 견뎌요. 그때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오직 내 한 분 앞에 서라. 내가 너를 기뻐하면 기뻐하고 내가 너를 슬퍼하면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 눈물이 쭉 흐르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방언이 내 입에 터져 나오는지요. 호라바야라디르 센다야라다라 칼라마야라두루사야라다라스카라. 우와, 그리고 이걸 한 30분 하고 나면 또 바뀌는 카카야 카투투 아빠시켓티 멜라토카. 그리고 또 30분 하고 나면 또 바뀌고 30분 하고는 또 바뀌고 새벽 4시 반까지야. 그 4시 반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받아 쓰라 그래요. 데깔라까 따따이야 아빨라따 칸마티 이띠띠띠 빠까. 예, 근데 우리나라 말은요 모든 언어를 다 받아 적을 수 있어요. 영어로 받아 적으라 그랬으면 그걸 받아 적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5시가 된 거예요. 새벽 기도를 이분들이 온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제가요 소리 안 내고도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요, 제가 장터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상대 눈을 보거든요. 어떤 때는 입을 안 움직여도, 입술을 안 움직여도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신비한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그러고는 그리고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순복음에 좀 있어. 그분은 방언을 못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은 방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랄랄랄라 하고 그거 떠들 때도 목사님은 그냥 기다려준 거예요. 성도들이 화를 내고 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를 앉아 기약이 보고는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을 시킨 거예요. 남자아이 4명, 여자아이 4명인데요. 제가 열심히 있으니까 성경을 그때 하루에 거의 20시간, 21, 22시간씩 한 2시간 자고 성경을 읽고 그럴 때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 다 공과 공부를 준비해와서 가르치는데요. 이 8명이 장난을 치는데 도무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또 계란과 바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그때는 제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그런 건 잘 몰랐고, 하나님께 가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그때는 내 마음에 네가 받은 성령을 그들에게 받게 해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해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사도행전을 제가 수없이 읽거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이렇게 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는 이들이 기도하다가 그냥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고요. 8장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10장에는 이 말씀을 고넬료 집에 가서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해 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다고 예언다고 그래요. 요 8명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간 거야. 지하실로 내려가서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 그걸 이들에게 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지 하고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하자 그런 거야.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자 그러고 시작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뻥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탁자가 있고 뺑 둘러있는 의자였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의자 그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뻥 하고 나는데요, 얼마나 놀래 탁자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올라와 봤어요. 그런데 8명이 초등학교 유가 8명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8명이 다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손을 드는 법이 없어요. 손을 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높임을 사도행 10장에 뭐 하나님의 높임을 나타내더라.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손을 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의 뭐 만세 써서 만세 그럴 때 우리가 손을 들잖아, 그죠? 그래 이 손을 들 하나님을 높일 때 손을 들. 이들이 손을 들고요. 이들은 방언을 하는 걸 자기 장로 아들, 안수집사 아들, 근사 아들, 딸들인데 이들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안 믿는 집에 애들도 있고요. 8명이 동시에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바깥에서 제가 문을 잠궈놓고 했거든요, 지하실에서. 근데 바깥에서 문을 막막막막 한 30분 지났는데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고신교회에서 못할 짓을 했잖아요. 저 혼자 하는 것은 또 뭐 어떻게 하지만 이 애들한테 이런 짓을 저지른 거잖아요. 나는 앉아 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다. 근데 그때도 좀 담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왕 쫓겨나는 거 확실히 하고 쫓겨나야지, 그죠?
그래서 문을 열어주질 않고 그냥 한 시간 좀 계속 이들에게 막 안수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이제 쫓겨나려고 나와가지고 이제 누가 문 두드렸는지 찾으러 다니는데 아무도 두드린 분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다음에 이 원수마귀가 그런 짓을 저질러요. 그 8명이 이제 방언을 받은 그때부터 얘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이들이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가면서 제가 선생님으로 따라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고신에 다니는 우리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는 못하는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수련회를 6, 70명 가가지고 저보고 앉아, 저는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죠. 조성생이지 않죠. 성생인데 요 8명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수련회 때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내보고. 근데 저는 좀 이게 담력이 좀 있거든요. 아니 해보라고 방석을 가르쳤는데 왜 못해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은 성령이 가르친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수련회에 이 8명이 했던 짓을 그대로 다 한 거예요. 근데 6, 70명이 다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8명이 아니라 6, 70명의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교회를 돌아왔는데요. 이 경건한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 근사님들이 자기 아들이 랄랄랄라 빨라빠빠빠마서 이러니까 내한테 담요 둘러씌웠던 분들이 그들이 위에도 담요를 둘러씌고 못하게 하고 막 그래서 이들이 담요 둘러쓰고 하고 쫓겨다니면서 하고 이러다가 한 달 만에 불 다 껐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어본 거예요.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다음에 기회가 되면 14장 이 방언이 무엇이고 예언이 무엇이고 성령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뭐고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뭐고 영분별을 어떻게 아는 것이고 믿음의 은사는 무엇이고 이 신유의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은사를 왜 주시는지 이 은사는 우리가 일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인격과 전혀 상관없이 은사가 나타나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은사는 처음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있어요. 그죠?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거기도 이 예언하는 은사, 이 그런데 그 은사는요, 몸에 성숙하면서 일어나는 은사예요. 자, 처음 오는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을 그 믿음을 시험해보고 그 사람의 집사의 직분을 주고 이 감독의 직분을 주라 그랬어요. 이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나 다스리는 은사나 이는 은사들은 몸의 성숙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믿는데도 어린아이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15개월 정도 됐는데도 방언이 터져서 애가 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손녀는요 얼마 전에 금요철에 우리 교회 왔다 14개월 만에 얘는 방언이 터지고 오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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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젖먹이 입술로 근능을 세운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예.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 젖먹이 입술로 근능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은 은사는 몸에 성숙하면 상관없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하도 열심히 특심이고 전도하고 그러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선교 신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전도사를 했어요. 예수 믿고 1년 정도 돼서 청년들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한 명 한 명 전도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돼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냥 저보고 그 맡아서 하고 그래 전도사를 하라 그랬어요. 하여튼 나는 고신신학교는 다니는 건 아니었고 선교신학을 제가 잠시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이분들은 저를 너무너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이 교회를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우리 교회 일본에 가서 30대 초반인데 진짜 예쁜 여자예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 완전히 미쳐서 쫓겨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동네로 온 거야. 자기 부모님이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미쳐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동네를.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예쁜 여자가 옷을 홀라당 벗고 뛰어다니니까 동네 아이들이 그 여자를 따라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그러면 진짜 아이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회의를 해가지고 도저히 동네에 놔두면 아이들 다 베리겠다, 그렇게 해서 절로 보내기로 했어요. 일로 보내야 되는데, 그죠? 일로 안 보내고 절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절에 갔는데 이 여자가 절에서도 홀라당 벗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스님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스님들이 결혼도 안 하고 절에 가가지고 자기들 수양하는데 여자가 홀라당 벗고 법당을 뛰어다니니까 이걸 감당을 못해갖고 이 스님들이 알더라고요. 교회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안디옥 교회로 와야 되는 건데 아니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새벽기도를 앉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약속을 받았어요. 절대로 옷을 벗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벌레벗으니까 자기 어머니를 그 옆에 와서 옷못 벗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같이 와서 새벽기도 앉아, 모든 예배 오는데 새벽기도에 저 뒤에 와서 앉아고 한 7, 8명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있는데 목사님이 앉아 뭐 찬송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저 뒤에 앉아서 야 박집사 왜 저래? 그래. 그럼 졸던 박집사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나 이 또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김집사 왜 딴 생각해? 딴 생각하던 김집사 놀래가지고 아니 그런 게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다스려. 그런데 사건이 한번 터졌는데 수요일 날인가 이 여자가 이제 교회당 오는데 어떤 집사가 지나가는데 그 집사님이 호주머니를 탁 잡으면서 이 잡사야 그런 거예요. 이 잡사야. 그런데 거기 뭐 나왔냐면 담배를 이분이 피다가 교회는 안 가져와야 되는데 호주머니 엮고 왔는데 그 담배까지 딱 잡힌 거예요. 그 여자한테 이 잡사야 그러면서 담배 끊네. 그 교인들이 다 있는데 이 잡사가 진짜 얼굴이 홍당무가 된 거야. 그때부터 앉아 어떤 일이, 이 여자가 이리 오면 사람들이 싹 다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나도 이 여자가 이리 오면 나도 도망 다녔어요. 이 여자한테 걸렸다가 뭐 그랬는데 이제 이 여자가 오니까 이 여자 그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남전도에서 10명이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근데 이제 이 여자하고 붙은 거예요. 그리고 열병이니까 힘이 세잖아, 집사님들이. 그죠? 그래서 막 눌렀어.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그러고 막 눌렀겠죠. 이 여자가 뒤로 불러등 넘어졌어. 넘어지자 이 여자가 가래를 팍 깨가지고 집사님을 가래 팍 받으면서 야, 이 더럽지, 니도 뱉어라, 뱉어라, 뱉어라. 그러면 아니, 집사님이 가래가 이리 붙어가고 떼면서 어떻게 또 그렇다고 뱉어요. 그런데 또 한 집사 보거나 야! 여자를 보고 엄정을 품는자마자 가늠했다 그러는데 너는 왜 가늠해? 이 여자가 불러덩 넘어지면서 치마를 입어놓은 게 뭐 안에 보인 것 같아. 근데 이 순간적으로 이 집사님은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러는데 네가 왜 간음해? 이 집사님이 막 발그레죠. 열 명이 당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삽시간에 교회에 소문이 퍼질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진짜 여자가 이리 오면 다 이리 가고 이리 오면 저리 가고 다 도망 다녔어요. 저도 그 여자한테 절대로 안 잡히려고. 아니 우리가 다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그 여자는 여기도 좀 데려올까요? 아니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그런데 이제 저녁 7시만 되면 이 여자 와서 이 목사님이 찬송을 한 두 개 하고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고 뭐.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항상 기도를 해 줬는데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바빠서 가시면서 그때 그 교회가 그래도 전도사가 4명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신방전도사 4명을 불러놓고 이 여자가 7시 뒤에 올 거니까 5시인가 됐는데 이 여자를 기도를 해주라 그런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가시니까 예 그랬는데 5시 20분이 되니까 한 전도사님이 자기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 가야 된대. 그래서 이분이 갔어요. 5시 한 40분이 되니까 또 한 분이 자기도 중요한 약속이 있어 가야 된대. 가서 6시 되니까 또 한 분이 자기도 중요한 약속. 나 혼자 남았어요. 나도 중요한 약속 있다고 가고 싶은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야. 6시 한 20분이 됐는데요. 제가 도저히 불안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망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도망갔어요. 아니, 집사님, 10명이 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리고 제가 당했다는 소문이 교회에 퍼져봐요. 어떻게 전도사를 할까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교회에 당해서 저 그때는 자취방을 하나 얻었는데 자취방에서 한 10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열심히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 갔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디 가는지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그럴 때는 좀 모른 척 하시면 될 건데. 아니 가다가 어디 가니 그러는데 아니 더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올라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맞다뜨려야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평생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살 것 같은데 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다니면서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방을 들고요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왔는데 한 30분 남았는데 시간이요. 제가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30분만 기도해도 주님 만나요. 제가 30분 기도했는데 진짜 머리에서 온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주님 한 번만 저를 그 여자한테 안 당하게 살려주세요. 아니 내가 뭐 기도를 뭐 오묘하게 할 줄은 모르고 한 번만, 아니 솔직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저는 한 번만 그 여자에게 안 당하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제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할 테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한 30분에 진짜 땀 범벅이 되었는데요. 그게 7시가 다 됐더라. 그래서 그래도 아무 일 없는 척이야 땀을 잘 닦고 그 앉아 청년의실로 온 거예요. 그 여자가 앉아. 근데 탁자가 이리 돼 있고 둥그러만 의자인데 뒤 받침 없는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인데 여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보혈 찬송을 하더라고요. 뭐 보혈 찬송의 능력이 있다. 그때는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보혈 찬송을 목소리껏 높여가지고 크게 두 개 부르고 이제 귀신 쫓아내는 본문이 성경에 여러 있잖아요. 그 본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이 여자 머리 위에 가서 손을 딱 얹고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떠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저는 어릴 때 저희 큰형이 이 엄마가 점장이었어요. 이 점장이가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귀신을 한번 만나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왜? 귀신을 진짜 만나면 내가 누군지 좀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놈의 귀신은 내가 공동묘지를 다니는데도 내한테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 귀신을 내가 만난 거예요. 딱 손을 놓고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안에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는데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네가 예수 봤냐? 그러는 거예요. 우와! 머리가 쫙 서는데요. 순간적으로 내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래 못 봤다 그래. 못 봤잖아 내가 예수님 거지. 못 봤다 그러면 보지도 못한 무슨 예수 이름으로 네가 전하노 이럴 것 같대요. 그렇다고 내가 봤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 그죠? 왜 거짓말하노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봤다 소리도 못하고 못 봤다 소리도 못하고 이거 완전히 딱 걸렸던 거예요. 와, 머리가 바짝 서는데요. 그게 0.1초인데 진짜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 야, 이거. 그런데요, 이런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면요, 성령님은 이 귀신보다 훨씬 더 놀라워요. 할렐루야. 내가 무슨 권세자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게 할 말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할 말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놈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도둑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성령님이 0.1초 사이에 하는데 제가 딱 알겠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집에 10억짜리 다이아몬드예요. 자, 장로님 집에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제가 도둑이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이 1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훔쳐가요. 그럼 장로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도둑놈아 그러겠죠. 내 거 내놔라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장로님 거 맞아요? 어디서 샀는데요? 얼마 주고 샀는데요? 영수증 있어요? 대답 못하면 가져가면 되겠네요. 자, 도둑놈이 그래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장로님이 한번 물어보세요. 아, 이 도둑놈아 이거 왜 가져가? 내 건데. 그럼 얼마 주고 샀냐고 어디 샀냐고 영수증 있냐고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도둑놈이 그렇게 물으면요, 주인이 대답해요 안 해요? 야, 이 도둑놈아 내가 어디서 샀든지 얼마 주고 샀든지 영수증이 있든지 없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고 이 도둑놈아. 그러고 우리 그 도둑을 쫓아낼 거예요. 그죠? 아이, 도둑놈이 내보고 네가 예수 봤냐고 물었잖아요. 이 도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가르쳐서 그래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봤든지 안 봤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고. 맞지? 아니, 내가 예수님 봤든지 안 봤든지 지가 무슨 권세로 내한테 물어요. 이 도둑. 아니, 도둑놈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둑년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예수 봤든지 안 봤든지 네가 무슨 상관, 이 더러운 이 귀신아, 내가 나서는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니, 저 등받이가 없으니까 저 뒤에 가서 탁 처박혀버렸어.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따라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딱 얹고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을 떠나가 그래서, 그러니까 날개짓을 하면서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저 문 열어주면 나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 열어주면 나간다 그러길래 문 열어주면 나가려고 그랬어요. 가려고 딱 가는데 성령님이 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또 깨달게 해주는 거야.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문으로 들어오는 분은 누구예요? 주인이 목자예요, 그죠? 도적은 어디로 와요? 예, 담치기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놈이 문 부수고 들어오고, 언제 도둑놈 들어오라고 얘를 문 열어줬어요. 그리고 또 이놈이 영적인 존재잖아, 그죠? 아, 영적인 존재가 문 열어주면 나가고, 문 안 열어주면 못 나가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우리 사도행전 귀신을 쫓아내는데 한 여자가 만나 그러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창문을 좀 열어놓고 쫓아야 된대. 내가 그래 그 목사님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서 그냥 놔두고 쫓았어.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문 열어주러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이 도둑이 언제 문 열어줘야 들어와.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 내가 이 더러운 귀신아 네가 언제 문 열어줘야 들어왔냐고. 어디서 거짓말아 들어가! 그러니까 여자가 귀신이 진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어휴 가슴이 쿵하네. 이 여자가 진짜 죽어버렸으면 어떡해. 또 사고 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밤을 다닥 때려보니까 이 여자 깨나더라고요. 그러자 그 어머니하고 이 여자가 이제 깨나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오빠, 올케, 언니, 동생 여덟 명과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고부터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지금도 거의 두세 시간 자고 사역. 저 그렇게 두 시간씩 자고 사역을 하다가 한 분은 이 항문이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그래서 집에만 가면 우리 아내가, 여보, 제발 잠 좀 자라고. 제가 그래요. 아니, 잠을 꼭 자야 되냐고. 여러분 잠을 잘라 그러면 우리가 몸이 이렇게 좀 자분하게 가라앉아야 잠을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기쁘니까요. 이게 몸이 막 붕붕붕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풍 간 옛날에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너무 기뻐서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저는 이사야 이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쉐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찜같이 올라갈 것이며 뛰어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저에게 임한 거예요. 아니 진짜 달려가도 피곤치가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잠을 굳이 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두 달을 한 두 시간씩 자다가 뒤에 항문이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3분의 2나 이렇게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때 기도하러 올라간 적이 한 두 달 정도 되었는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우리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자 어느 날 낮에 보니까 제가 비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분명히 전화 올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비 오는데 산에 올라가요 말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면 진시장이라고 있어요. 진시장에 가서 우위를 10벌을 딱 샀어요. 그때 올라왔던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10명 그 우위를 10벌 사가지고 나오니까 그들이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비 오는데 올라가요 말아요. 아이 비 오면 사탄이 역사 안 하냐고. 비 오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냐고. 올라오라고 전투복 다 사놨으니까. 그래서 우위 한 벌씩 다 주가지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다 제가 이 항문이 빠지고 나니까 이게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반쯤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 나중에 팬티를 벗어 보면 피가 팬티에 그냥 벌거래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안 올라가면은 그냥 다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내가 목숨이라 드릴게요. 아니 남아일은 중천금이다 그랬는데 한 번 고백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서 순교하면 한국교회 살겠구나. 그래 좋다.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우리 친구들 그때 한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 앉아 둘러서서 앉아 이들이 내 몸에 손을 놓고 막 기도하다 우리 친구 한 명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뒤에서 딱 때려버린 거예요. 와 중턱으로 맞았는데 얼마나 아프지. 눈에 눈물이 막 팽 도는데요. 그렇다고 목사가 막 화를 낼 수는 없고 내가 속으로 자기 것 같으면 저렇게 때렸을까.
아니 그런데 때려가지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날 또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와서 잠깐 자고 새벽 기도하고 그때 우리가 구세군 모금을 하고 있었어요. 시장 가운데 서가지고 제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서면 아프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불의 옷을 떠옵시다. 여러분의 작은 성금이 작은 물이 큰 물이 됐듯이 여러분의 그 성금이 저 불우한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불의 옷을 떠옵시다. 아니 제가 이래가지고 있는 게 그러다가 그 밤에 또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우리 친구들 보고 기도해달라 그랬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또 때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날 기도해달라는 소리 안 했어요. 아니 그러고 앉아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어제 그 때렸던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원래 제가 이제 중국이나 이제 북한이나 이슬람권에도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원래 저 이름은 현수인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현수야 너 그 학문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아니 제가 들어갔다 그래야 돼 안 들어갔다 그래야 돼? 아니 들어갔다 그러려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나와가지고 아파가지고 있는데 근데 안 들어갔다 그러려니까 들어가기를 기도했잖아 어제 그죠? 들어갔다 소리도 못하겠고 안 들어갔다 소리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래 야! 가서 기도를 해라 기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아니 가다가 한 5분쯤 기도하더만 또다시 왔어요. 현수야 도저히 궁금해서 내가 기도가 안 된다.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렇죠 그랬어요. 야! 네가 기도한 걸 네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어제 들어가기를 때리면서 기도했잖아. 그러면 네가 기도한 걸 믿어야지.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한 걸 믿어야 기도 실컷 해놓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그랬어요. 이 친구가 간 거야. 근데 그날도 안 들어간 거야. 한 10일쯤 그래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항문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한 3분의 2쯤 빠졌는데 나중에 조금만 더 빠지면 이 항문이 벌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10일째 깨끗이 들어가게 해주셨고 지금도 병원에 안 가고 지금 한 4,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깨끗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